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도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2차전지 하락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누리호 관련돼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계속 반영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같이 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최근까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쉬어가는, 오늘도 이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오는 양상이었는데,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까지는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코스피가 오늘 20선에 대한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가까운 시일 내 재시도를 할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익실에 나왔다고 보기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폭은 깊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다. 자, 이기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여기서 시장이 빠진다고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자, 실적 시즌에 지금 현재 시장을 못 올리면 시장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점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12월 달 되면 또다시 양도소득세 관련된 얘기 나오고 시장이 조금 암울해지거든요.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저는 가장 좋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코스피 잠깐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분석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컨텐츠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를 보면 앞서서 지금 20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돌파를 이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갭 상승 붙이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 모습을 보면 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갭이 이루어진, 갭이라는 것은 이제 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최근 움직임 안에서 봐야 되는 게요 부분이라고 좀 체크를 해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갭이 떴는 것이, 자, 원 하나 두개 떴고, 요것도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지지 밟고 반등 나왔고, 여기도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갭이었고,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갭이었는데, 이네 번째 갭까지 왔으니까 지금 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 구간.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자, 화면 보세요. 자, 30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포인트 내외로 본다면, 우리가 1010포인트가 중요한 선이라 했죠. 그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제 한 번만에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지금은 건전한 물량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거래는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로 보기 조금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바닥을 다시 한번더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 자, 좀더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시장은 먼저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섹터, 바로 2차전지 섹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봐요. 자,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 왜 하락했을까?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눈여겨봤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연일 급등을 했는데, PER 밴드를 따졌을 때 중국의 두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이었고, 단기 과열 뭐더 간다 팽팽하게 나뉘고 있고요. 거기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1년 새 36조가 64조가 됐다. 두배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고,
중국 주식은 저평가됐는데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옮겨 타는 거 아닌가, 중국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언론사 뉴스를 100% 신뢰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유한타 증권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미국 소재 공급 본격화를 감안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 요 뉴스는 이제 9월 28일자거든요. 우리가 불과 일주일, 뭐 지금 2주 정도 그 선에 또다시 지금 평가가 또 갈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고, 차트 한 번씩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2위권이고, 지금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많은 매도를 했던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었다는 거죠. 자, 기관에 빠져나가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잡혔던 거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구간 많이 잡힌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율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락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현재 LNF 같은 기업들 여기서 급락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수가 1000포인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코스닥 지수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자, 제약바이오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밑에 HLB,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세 가지고, 2차전지 소재단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그리고 그 밑에 이제 SK 머티리얼, 이제 반도체 소재까지. 자, 그리고 게임주가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세 개,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소재 관련단이 세 개, 그리고 지금 게임주가 3개, 나머지 1개가 컨텐츠 미디어예요. 자, 오늘 컨텐츠 미디어, 즉 CJ E&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두 개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디어 컨텐츠가 좀더 올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 제약바이오는 실적 시즌 못 간다 했죠. 그러면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봐야 돼요. 그러면 게임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2차전지 소재단이 빠져버린다면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진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지수가 저렴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단이 11월 달까지 좀더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또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모든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가 분야에 급락이 나타났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재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는 것은 뽕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관에 대한 수급 공백이 훨씬 더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팩트를 왜곡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부분에서 오늘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단이 하락을 했다. 저는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빠져있던 또는 최근에 안 올랐던 2차전지 소재라든지 공정장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반등을 더 붙이고 있거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시세를 확장하면서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지, 우리가 이거를 대세적인 하락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중국 쪽 빠져나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그만큼 저평가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술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재단이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의 소재 기업,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할 것입니까? 외국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선택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봐야 된다. 어차피 성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PR 밴드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PR 밴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재단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고는 좀 어렵다고 보아요. 오히려 지금은 건전화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좀 더 시세를 붙여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누리호가 이제 내일 발사가 됩니다. 내일 1차 발사를 시도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실패는 발사 이후 16분 7초 이내에 결정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호가 내일 21일 날 발사를 하는데, 발사 시간은 뭐 오후 4시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은 부분을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누리호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연구를 상당 부분 해 있는 상황이었고, 많이 보던 기업들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도 보이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글 컴퓨터를 공략을 했었는데,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한국과 컴퓨터를 공략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10월 8일날 추천주였습니다. 자, 요날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오늘까지 올라왔었는데, 저는 누리호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보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누리호 관련된 테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시장은 마감이 될 건데요. 그러면 내일 장 마감 때까지 종목을 한 개를 만약 누리호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을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랐던 종목이 과연 실패라고 하면 그만큼 차익 매물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런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 그러면 저기에 대한 불확실성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일단은 누리호 관련된 종목을 고를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먼저 눈여겨봐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도, 누리호가 아니더라도 실적 이슈라든지 다른 여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효과는 적더라도 그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지금 고가 권역에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넣고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뭐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도 미디어 컨텐츠가 답이다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답대로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결국 개인 투자자가 이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 한 번 더 또 말씀드립니다. LG유 플러스, 디즈니 TV가 11월 달에 진출한다고 하죠. 요번에 디즈니 TV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적재산권, 넷플릭스는 지적재산권 별 볼 일 없어 라고 판단했지만,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지적재산권만큼 넷플릭스도 이런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LG유 플러스와 결합 상품을 통해서 국내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LG유 플러스 관련주라고 판단하고, 디즈니 TV와 관련 있는 종목이 뉴를 우리가 또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수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11월달 한국 진출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비스라는 기업은 시가총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2차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 자, 그리고 XM이라는 기업은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자,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제가 베스트 전문가를 선정이 되었고,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를 원래 이번 주에 금요일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앤 홈페이지에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꼭 보시고, 유료 교육은 저희가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하셔가지고, 따지고 보면 교육비는 5만원 꼴밖에 안 됩니다. 캐시 10만원이 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5만원 꼴밖에 안 되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그리고 체험권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많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녹화를 좀 쉬었는데요. 제가 조금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이번 주는 방송 출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제가 매일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 목요일 밤 9시에는 또 대박천국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또 출연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방송 기대하고 계신 분들 제가 안 논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단순하게 조금 다친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는 또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몸조리 잘해서 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제는 유튜브도 하루 쉬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